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뭐해? 미용실 하려고. 미용실에 미용실? 머리 예쁜데?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자르면 시간이 없어. 귀찮을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으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찍을 거야. 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잘 살아있습니다. 아 근데 그동안 못 찍은 이유가 뭐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비가 안 오네. 흐리긴 해도 오늘의 날씨 구림. 요즘에 아무도 없어. 미용실 오늘 가려고 하는데 하루 잡는 것 같아. 미용실 공식 쉬는 날 같은 거 옛날에 있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루 쉬는 있었어. 날 쉬는 거지. 전국에 미용실이 쉬는 날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라니까. 무슨 옛날에 통금 있는 것도 봐봐. 옛날에 오래전에는 미용협회에서 화요일 휴무를 권장한 적이 있다고 써있잖아. 진짜? 응. 그래서 내 말 안 믿지. 믿는 건 아니고 안 믿지 마. 응? 20대 분들이 많이 보는데 30대만 안 얘기해서. 저 영화 보고 싶다. 뭐? 저 슈퍼맨도 보고 싶고 데드풀도 보고 싶고 인사이드 아웃도 보고 싶고. 맨 애인은 영화를 안 좋아해서 너무 속상해. 내가 약간 주의력 갈비인 게 영화를 보면 기억이 안 나서 돈이 안 나오. 영화를 보고 왜 기억을 못 해? 진짜 볼 때는 재밌게 보잖아. 재밌게 보는데 다음 날 기억이 안 나. 내 대주 하나네. 와. 은행에 좋고 나쁘고가 뭐가 있어? 그냥 느낌이 좋잖아. 그거 하나야? 나는 농협 쓰거든? 친구 왜 웃어? 농협 쓴다 그러면 왜 다 웃어? 나 친구한테 농협 쓴다 그러면 무슨 나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냐고. 농협은 아니 자, 그리고 나는 그냥 그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농협에서 인사를 탈룰라 발언하지 마세요. 아니 나 최근에 영상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혹시 이빨이 몇 개 빠지셨나요? 발음이 점점 이러시길래 근데 내가 댓글 달기 전에 어떤 분께서 지금 선생님 교정 중이십니다 댓글 달아주신 거야. 이빨이 몇 개 빠지... 되게 말 재밌게 하신다. 제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네 양해해주세요. 이빨이 몇 개... 카메라 부터 들고 있어. 거의 긴장하게 미용실들 맞지? 원 아빠가 주는 거지. 예쁘게 해주세요. 해 이제 내리자. 제 기억에 남는 책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귀엽다. 아, 그림책이 아니야? 그림책인데? 선생님 제가 오늘 도와드릴 거라 엄청 잘해드릴게요. 네. 맡기실 건 없으신 거죠? 맡기실 거예요? 아 네 없어요. 맡길 거는 뭐예요? 머리 잘 잘랐어? 예쁘다. 이렇게 머리 내리고 다니니까 앞머리 가르마 없이 스타일이 다르지? 뭔가 느낌이 다르지? 느낌이 좀 있어. 염색은 왜 안 했어? 1시간 반 걸린대서. 그렇지 그래도. 너 대 2시간을 기다려. 솔직하게 어때? 이렇게 가르마 없이 머리 촥 내린 게 좋다니까. 일단은 밥 먹으러 갈 거지. 야, 나 뭐 크리에이터시네 미용실. 뭐라 그랬어? 학고 크리에이터예요. 그치? 내가 일부러 막 인스타그램 키고 이걸로 해주세요 했는데 나 좋아요 눌린 거 보면서 딱 봐도 크리에이터구나 했겠지. 아니 좋아요 천 개 넘는 거 보고. 머리 어때요? 그거 좀 들고 보시는 분들 얼굴 좀 털어줄 수 있지. 선생님 지금 30분 예약 오버됐어. 4시 예약인데 나 이거 집중해주시느라고 크리에이터인 척은 잘해가지고 아주 집중하게 만들어지 사람. 아, 내 중요한 약속 있다고. 태닝하고 있는데 좀 탄 것 같나요? 아직 몇 번 안 받아서 그렇게 잘 티가 나는 것 같진 않고. 내가 훨씬 너 이거 한 개다? 이쁘다고 아, 머리게 하시나? 똑같은 질문을 지금 머리 한번 자랐다고 한 30번 물어보지. 신기하다. 얼마나 뜨거울까 이거. 여기다 두고 먹는 거야? 그런가 봐. 반페이 약기고요. 맛있게 드세요. 잘하지. 아까 사람들 줄 선 것 봐.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뭐야?
계란 맛. 잠깐 뿌려 먹어봐. 면이 죽기소바 같아서 맛있어. 소바라길래 차가운 건 줄 알았어. 메밀소바 이런 거 하니까. 단거 먹으면 차가 먹거든. 단짠이래다. 배불러가지고 먹는 배불러가지고. 술은 안 남기는데 음식은 남긴다. 코노미야끼만 조금 남겼네. 서울 앵무새야? 빨리 가야 돼. 배 아파. 배 아파? 너 우리 자리야. 아, 저기 가자. 우와, 아이스크림이야. 귀엽지? 배불러서 못 먹겠지? 배불러. 이거 맛있겠다. 티라미슈를. 특이하다. 곳에 앵무새 투성이야, 여기는. 이거 앵무새 알인가 봐. 앵무새가 아니야? 앵무새 알. 잘 맛있어. 형 해볼래? 잘 해봐봐. 귀여워. 잘 봤어. 왜 여기 있어요? 서기. 조심. 데이트 하는 거 같아서 좋다. 조심. 조심. 이렇게 남자 남자고.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어. 맛있다. 콤부차야. 콤부차. 콤부차? 여기 먹는 거 짜? 이게 짠가? 맞아가? 브이로그 오랜만에 찍는 거 같은데 오랜만에 본 모습 어때요? 우리의 본들 대도 브이로그. 구름 진짜 빨리 움직인다. 5년차 현실 커플. 올해 만난 커플들 앞에 이렇게 두 개 앉아서 뭔 얘기 할까? 4년 차예요. 저 오래된 아파트 가봐. 저 옥상 올라가는 할머니. 스카이라이트가 그대로 있어. 저 우리 집은 어렸을 때 저 접시가 없어서 KB 방송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학교 가면 막 투니버스에서 아따맘마 얘기하는 거. 근데 나는 아따맘마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집은 투니버스도 안 나오는데. 친구 집 가면은 TV부터 켰어. 공중파에서는 한 4시부터 7시까지만 만화 나오고 그 후로는 안 나오잖아. 투니버스에서는 24시간 만화가 나온다는 거야. 밤에도 그렇고. 나 그게 너무 신기했지. 그게 참 부러웠다. 너 형님 들은 게 있었어? 저런 용실? 작은 거? 나 저런 데서 잘랐던 거 아니야. 고기미 용실. 미용실 아주머니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자르는 거야. 저 우리 따뜻한 했어. 사장님 지금 약주 하셨다고. 다시 나온다. 가위 자르는 직업인데. 가위로 자르는 직업인데. 이 형이 귀라도 자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애들 가만히 있지도 않는데.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게 사는 거 같긴 해. 재밌지. 그렇지. 같이 살고. 그래. 같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연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기만인가요? 감사하는 사람이지. 잘생겼다. 팔 내려봐. 이쁜데. 이렇게 잘생겼어? 전세냈어. 와인바 가려고요. 그럼 위스키바 가서 한 잔 먹고. 원도술이야, 원도술? 와일드터키가 그때 누가 말해준 거지? 저희가 위스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새로운 거 좀 추천받아 보고 싶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중간이 났고요. 이게 이제 블렌디드 몰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몰트가 좀 섞인 거거든요. 이거 스파이라는 영화에서 마시멜로트라고 이렇게 넣은 거야. 입에 넣던 거 해야. 아, 입 좀 먼저 씻으려고. 다르지. 그래, 주라가 진짜 맛있었는데, 그치? 나가 주라? 그랬지.
누나 누나 아 누나 해바라기씨야? 뭐야 이거? 잣 이건 잣 같은 잠시만 네 노래가 너무 커 가는 데만 맞아요 영상 외에도 예방하기에 너무 시끄러워 가로 오고 나서는 맨날 동네나 멀리 가봤자 한강 여기까지밖에 안 가보니까 걔네 한 번도 바다 안 가봤으니까 바다 데려가는 거 진짜 모래사장에서 막 뛰어노는 거 얼마나 좋아할까 한번 풀어놔보고 싶어 거기서는 풀어놓을 수 있을까? 안 돼 안 돼 집에서 해바라기만 너랑 해바라기만 해볼까? 장날에처럼? 근데 우리 집에 아무도 오려고 안 하잖아 왜 안 부르냐면 집에 들어와서 안 부르잖아 근데 나 이번에 요즘에 집 대청소하면서 느낀 게 조금 무리가 부지런하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고치고 버리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안 버리냐고 물어봤지 내가 진짜 버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형이 최고의 수단으로 나 이것 때문에 비염 생긴다고 내가 말했잖아 기차끼리 막 이렇게 됐어? 나는 이걸 한 1호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ITX가 다니네? 신기하지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응 그리고 야경도 멋있다 저기 멋있지? 밤 넘어서 아쉽다 저기 안 닿게 시네마틱이 잘 생기던데 손 지지요 지지 이것도는 안 보여 무섭다 무서워 이건 무슨 대교야? 동작대교 아닐 수도 아니야 거기는 뭐가 있으려나? 맛있는 거 있으려나? 뭐가 먹고 싶은데 지금 오코노미야키 아니라 차 무디글리글 해가지고 김치찌개 좋지 둘이요? 어. 아무래도 할 건 해야 돼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 먹은 사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맞다 우리 그거 하기로 했는데 우리 인사말 최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무튼 저희 노량진에서 밥 먹는 장면은 안 찍었어요 아니면 우리끼리 단둘이만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영상 찍을 때만 막 위스키바 있는 데 가고요 영상 안 찍을 때 그냥 라밥 가요 라밥에서 밥 먹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얘는 좋은 데만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여주기 시간이죠 오랜만에 이렇게 데이트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데이트 브이로그 위주로 영상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우리 뽀사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눌러주세요 안녕